21번. 아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다.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두 점, 5하고 I는 각각 삼각형 ABC의 외심과 내심이다. A가 76도일 때각 OBI. OBI? 요각이 요각? 아유,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자, 먼저 이게 76도니까 이등변이 이등변. 그러면은 180에서 76 빼면은 104. 나누기 하니까 이게 몇다? 52. 여기도 52가 되는 거지. 뭐 이등변이니까 52인데, 야, 이게 i가 내심이야, 내심. 그럼 내심이 어떻게 되냐? 각을 이등분한다고. 그러면 20, 26, 26 나누는 거지. 26, 26. 그래서 여기가 26. 여기도 26. 26이 된다. 26. 이렇게 26이 되는 거지. 26. 근데 그 26인데 요각이 나온다고. 요각이 외심. 그럼 76도, 76도다. 그럼 외심은 두 배라지. 두 배. 76에 두 배. 외심은 내심은 90 플러스 2분의 x고. 그럼 76 곱하기니까 152도가 돼. 152도. 152도. 그러면은 이게 외심이면은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은 180에서 152를 빼면은 28. 28. 그럼 몇 도여야 돼? 14도, 14도. 그러면 16에서 14 빼면 되네. 그럼 답 얼마? 12도가 된다. 그러니까 26에서, 참 26에서 14 빼니까 12도. 아, 중요한 문제였다. 중요한 문제. 그다음에 22번. 삼각형 ABC는 넓이가 20제곱센치고 네 좌변의 반지름이 2일 때 둘레 길이. 아, 이게, 이것도 좋은 문제인데, 지금 네좌변의 반지름, 이거거든. 네좌변은 이제, 네좌변의 반지름은 내심, 내심이 i인데, 요 이르는 거리가 다 같아.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지. r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둘레 길이, 그럼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고, 요 길이를 c라고 하면은, 우리 그, 넓이 구하는 거 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요 삼각형 넓이는 a 곱하기 r 나누기 2. 그 다음에 여기 요 삼각형 넓이는 b 곱하기 r 나누기 2. 그 요쪽은 c 곱하기 r 나누기 2가 되겠지. 더하지. 그 넓이 얼마가 나와도 20 나오는 거지. 20. 이렇게. 이해되지? 그 양변에 2를 곱해. 그러면은 양변 2를 곱하면은 AR 더하기 BR 더하기 CR 하면 얼마가 된다? 40이 된다. 40. 40이 된다. 그러면은 RRR. 그러면은 R로 묶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나타낼 수 있지. 40. 그러면은 네좌변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어? 2라고 했잖아. 2. 그럼 세변의 길이는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20이 되는 거지. 20. 그 답이 여기서 5번이야. 5번. 아, 이건 시험에 잘 난다. 이렇게. 이거 거의 뭐 공식으로 풀고 그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뭐 공식으로 풀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23번. 아, 이건 뭐야, 이거는. 다음은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게 뭐냐? 자,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 ABC 요 삼각형 얘기하는 거네. ABC에서 변 AB와 변 BC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O라 하면은 수직 이등분선의, 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뭐라 그래? 이거 외심이 되잖아요, 외심. 그치? 그 외심, 그러면 뭐가 돼? 그럼 외심이 O가 되는 O.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O. 그러면은 O, 그러면 이제 그 외심에서는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그래서 뭐냐? OA랑 OB랑 OC의 길이가 같겠지. OC가 된다. OC.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겠지. 이게 둔각이니까 외심이 삼각형 외부에 있는 거야. 둔각이니까.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외심이다. OC가 되고, 그 다음에 점 C에서 변 AC에 내린, 아니구나, 점 O구나. 점 O에서 변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 하면, 아, 여기 D가 있네. 수선의 발. D라 하면은
삼각형 OAD와 아, 자 보자. 삼각형 OAD. 아, 요 삼각형이네. OAD와 OCD에서 OCD? 아, 여기 여기서 OA랑 뭐랑 같아? OC랑 같다고 했잖아 아까. 가니까 그 다음에 ODA랑 ODC는 90도, 그 다음에 OD는 공통이니까 두개 삼각형 합동이겠지. 합동이다. 따라서 뭐랑 뭐랑 같대.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겠네. AD랑 DC. 나는 그래서 AD랑 DC가 같다. AD랑 DC가 같다. 1, 2에 의해서 OD는 뭐냐? OD? 아, OD. OD는 변 AC의 수직이등분선이 되는 거지?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그치? 그래서 수직 이등분 했잖아. 이거 합동이잖아. 합동. 아까 합동이 됐잖아. 합동이 되니까 요 길이 같아지지. 같아지니까 이등분 되는 거지. 그래서 1.5에서 만난다. 아, 근데 이건 문제 별로 안 좋다. 답이 그래서 5번이네, 5번. 뭐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야.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는 문제다. 한번 보고 지나가는 문제. 그다음에 24번. 다음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의 내심이고 C가 30 내심 C가 36도일 때각 X 더하기 각 Y 값을 구하면 내심이잖아, 내심. 자, 내심이면은 각 X 더하기 각 Y야. 그럼 여기에서 각 X, 각 Y가 한꺼번에 바로 안 나오고 요각을 알면 요각이 나오지. 내심이니까 그 외심이면 두 배인데 내심이니까 뭐가 되냐? 90 플러스 2분의 36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108도가 되네. 108도. 아, 그거 뭐냐? 여기가 108도 되는 거지. 108도. 108도. 자, 따라서 108도가 되니까 90에다가 18도 더하니까 그러면은 여기 사각형을 보면은 여기 사각형 보면은 요각 4개 더하면 360도 돼야 되잖아. 360도. 그러면은 요각 더하면은 몇 도가 돼야 돼? 360간 저기 108에다가 36 더하면 144. 144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360이 나오냐면은 144 빼 216이지. 216.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몇 도가 돼? 216이라고. 216. 그럼 216에다가 x 더하기 y 하면은 몇 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216에다가 x에다가 y를 더하면 360도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180, 180이니까. 따라서 100몇 도가 돼? 144도 되는 거지. 답이 5번이다. 5번. 이렇게 그 내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돼. 그러니까 XY가 나오는 게 아니라 XY 반대편이 나오는 거야. XY 반대편. 그 다음에 25번. 아이고, 25번은 좀 쉽네. 여기가 112도일 때 X. 근데 요각 나오잖아. 야, 근데 이게 일단 내심이니까 각을 2등분 했잖아. 각을. 그러니까 여기 2x가 되는 거야, 2x. 그러면 2x하고 요각의 관계 뭐냐? 112도 어떻게 나냐면은 90 플러스 2분의 2x를 한게 112도라고. 이해되지? 그러면은 약분하면 90 플러스 x가 112도가 되는 거지. 그럼 x는 몇 도? 22도가 된다. 1번이다, 1번. 아, 이거 좀 문제가 쉬웠고. 그 다음에 26번. 그림에서 점 O는, 외심이네, 외심. 아, 외심. 그 다음에 ABO가 30도, CBO가 15도일 때각 A. 아, 이게 몇 도냐, 이거지, 몇 도냐. 이게 이제 외심이니까, 야, 이거 쉽네.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다 같잖아, 그치? 거리가. 그러면, 야, 이게 다 같아. 그 이등변 생각해야 되는 거야. 30 되는 거지, 30. 여기 15도. 야, 그러면은
요각하고 요각도 하면 몇 도가 돼? 90도가 돼야 되지. 90도. 그치? 그럼 여기 몇 도? 45도겠네. 45도. 여기 45도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30에다 45 더하니까 75도다. 답이 그래서 2번.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등변 삼각형의 꼭짓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맞지? 맞다.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꼭짓각을 이등분해. 그러니까 요각을 이등분하면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아, 이거는 그냥, 야, 이거는 그 자체 그냥 외워 그냥. 이등변 삼각형의 아, 그 다음에 2번. 직각 삼각형의 내심은 빗변 아니지. 직각 삼각형의 외심이 빗변의 중점이야. 내심은 야, 모든 삼각형의 내심은 다 내부에 있다, 내부. 그래서 27번의 답이 2번이다. 그 다음에 3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이등분선 한 점에서 만나. 이게 내심이네. 내각의 이등분선은 내심.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지. 그 다음에 4번. 삼각형의 내심에서 삼각형의 세 변에 이르는 거리 같겠지. 그 다음에 5번. 삼각형의 외심에서 삼각형의 꼭점에 이르는 거리 같겠지. 맞다. 그러니까 내심. 내심은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그 다음에 외심은 자 외심은 뭐다?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요렇게. 자 내심은 뭐야? 세 변에 이르는 거리. 외심은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 28번. 다음 그림에서 점 I는 삼각형 ABC 내심이고 DE와 BC 야 평행. 평행 그럼 뭘 찾아? 동의각하고 억각을 찾아라. 동의가 억각. 그때 EC가 5cm, D가 11cm일 때 BD의 길이. BD? 이 길이? 이 길이? 야, 근데 EC가, 아, 이게 일단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야, 이런 거 보면은 연결해야겠지, 이렇게. 딱 봐도 알겠다,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럼 이게 평행이니까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네. 그 다음에 이게 내심이니까 각을 이등분하잖아. 그 요각, 요각 같아, 이등분.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등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평행이니까 억각이 같아. 근데 이게 내심이니까 각을 이등분해야겠지. 그 여기도 같겠지, 이렇게. 그럼 BD의 길이. 그러면 자, 이제 EC의 길이, 아니, EC의 길이. 여기가 얼마? 5다. 그 여기도 5가 되겠지.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5다. DE가 12다. 그러면 이게 12니까 이게 얼마지? 여기 7이 되겠네, 7. 이건 7이 되겠네, 7. 그럼 BD의 길이는 이거 이등변이 되겠지. 이등변이 7이 되는 거지. 그 답이 그래서 3번.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그다음에 29번. 점 O는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중심이다. 외접원의 중심은 외심이지. 그다음에 각 OBC가 20도, OBC가 20도, 그 다음에 OCA가 40도, 40도, HOAB. 야, HOAB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반지름은 나왔고 6, 그치? 6. 중심각을 알아야겠네, 중심각. 근데, 야, 그럼 중심각이 뭐가 되겠냐? 이게 외심이니까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그럼 이등변이니까 20도네, 20도. 그 여기 얼마? 60도. 60이라고. 그 여기 몇 도가 돼? 두 배지. 120이 되는 거지, 120. 야, 그럼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는 지름에다가, 그 반지름이 6이니까 지름은 10이네. 지름 곱하기 파이에다가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을 하면 된다. 그럼 약분하면 3이 되니까 4파이다, 4파이. 4파이. 그 답이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번. 다음 중 옳은 것은 예각 삼각형의 외심은 아니지. 빗변의 중점에 있는 외심은 직각 삼각형이다. 직각 삼각형. 야, 이거 틀린 놈은 반성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2번. 직각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외부가 아니라 빗변의 중점에 있고, 둔각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외부였지, 외부. 외부.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삼각형의 외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 아니지?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내심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지. 그다음에 5번 맞지? 모든 삼각형의 내심은 삼각형 내부지 맞지? 그 4번 틀리고 답에서 5번이다 5번. 여기서 10마디 하자.